늦은 오후 마을 사람들이 어디론가 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간다는군요. 한때 영하 63도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곳이 바로 부릉쿨 호수입니다. 비록 고장난 배라서 엔진은 없지만 이 배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해발 4000m 고지에 위치한 작은 호수. 이렇게 높은 곳에서도 물고기가 산다니 과연 잡힐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부들은 강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며칠 동안 어망을 쳐두는데요. 바늘과 찌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물로만 고기를 잡습니다. 저기 고기가 보입니다. 네? 저기 고기가 보여요.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야. 네? 부릉쿨 호수는 파미르 공원의 황금어장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10월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래요. 어?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물방 고기만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금을 치면 500kg까지 물고기를 잡았대요. 오, 여보, 그게 좋아. 크기는 작지만 힘은 아주 좋은 물고기입니다. 이따 화릴 다? 이따 화릴? 네, 대다 아스만. 아, 이 물고기는 아스만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쁘게 생겼네요. 이 보세요. 아유, 아스만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아스만. 여러 개의 물줄기가 모이는 덕분에 아스마를 잡을 수 있는 부릉쿨 호수. 오늘 잡힌 고기들은 곧바로 주변 마을이나 시장으로 팔려 나갑니다. 아스마는 파미르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있어 인기가 좋다는데요. 파미르 공원이 선물한 부릉쿨 호수는 보물을 캐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한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잡아온 아스말로 요리를 해주겠다는 도네르 씨. 먼저 고기를 깨끗하게 씻고 뼈를 도려낸 뒤 먹기 좋게 자릅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던 도네르 씨가 운동화까지 태웁니다. 남편이 불을 지피자 아내가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스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요리법은 튀김이라 하는데요. 소금에 살짝 절인 후 튀겨주기만 하면 끝. 눈으로 봐도 바삭함이 느껴지죠.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이 살 보세요. 응? 아, 다 맛있다. 나. 오징 구스나. 스파시바. 오징 구스나. 세스나 가바리 오징 구스나. 구스나 구스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최고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방을 보니까 집에서 제일 안방, 제일 좋은 방을 이렇게 내준 것 같습니다. 네, 스파시바. Пожалуйста. Спасибо. Отдыхайте вот. Ой, спасибо.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유, 정말 먼 길을 달려왔더니만 솔직히 좀 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치도 좀 하고 싶고요. 아유.
밤이로 고운에 와서야 마음 놓고 잠을 청해 봅니다.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던 밤이로 고운에도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